안녕하세요. 복상재테크의 피치데디. 피치입니다. 오늘은 자, 달러 복습을 하겠습니다. 자, 교육. 여기 하나, 봉투 하나에는 5만원짜리, 하나는 50달러짜리가 있어요. 아빠 보여줄게. 봐봐. 짜자잔. 자, 보이시죠? 50달러. 이건 새 50달러야. 그리고, 자, 5만원. 5만원이 있어요. 세안은 그러면 지금 5만원짜리 들어있는 봉투하고 이렇게 네, 50달러 갖고 싶은 이유를 설명해 봐. 어디든 쓸수 있다는 말아. 그렇지. 이거는 아빠가 이 달러는 어느 나라에서나 쓸수 있다고 그랬지. 그지? 그래서 아빠가 오늘은 세아한테 50달러를 줄 거야. 그럼 세아가 이거를 가서 장난감을 사야 돼? 아니면은 미국 미국 주식을 주식을 사야 사야 돼. 되지. 그렇지. 그러면 그 미국 주식이 또 사놓으면 거기서 또 아이, 그 그거 먹어. 뭘 거야? 어. 자, 아빠가 줄게. 세아. 달러. 50달러. 고마워. 여보, 당신은 나의 세아를 열심히 오늘 수업도 시켜주고 한 용돈으로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저도 달러로 주세요. 근데 새 아빠가 네. 이렇게 50달러, 5만 원 이렇게 갖다 줄수 있는 게 뭔지 알아? 아빠가 미국 주식을 사놔가지고서 거기서 배당금이라는 걸 받아. 배당금을 받으면 이렇게 아빠가 새한테 갖다 줄수 있는 거야. 새 어디 가서 가지고? 초등학교 3학년 학교를 안 가서 지금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달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. 언젠간 우리 딸아이도 미국 주식에 아, 워런 버핏, 세아야,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몇 살부터 투자했다고 그랬지? 워런 버핏 할아버지. 11살. 그렇지, 세아 지금 몇 살이지? 10살. 세아가 워런 버핏 할아버지보다 더, 만으로 한 살, 세아 마누라 9살이지? 더 부자가 될수 있는 거야, 그지? 세아 화이팅! 오늘의 달러 교육은 여기까지. 안녕!